자, 분석 드린 대로요. 지금 나스닥하고 S&P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이제 오후 5시죠. 5시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 구간에 제 방송을 듣고 진입 들어가신 분은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. 자,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스닥도 뭐 이거 뭐한 개만 들어갔어도 지금 뭐한 몇백만 원 지금 수익이 난 구간인데. 자, 지금 이제 나스닥은 상방이 아직 열려져 있는데요. 자, S&P는 지금 잘 보십시오. 자, 요 구간에, 자,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. 3082를 넘어가느냐,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요,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요 구간이 강한 매물벽이기 때문에요. 요 구간을 3082를 넘어가지 못하면 손실이 날수 있는 거고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 방송을 듣고 매수 진입 들어가신 분은요. 목표가를 조금 늦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홀딩 전략적으로 홀딩할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제 3082를 넘어가지 못하면 수익을 끊으셔야 되고요. 자, 3082를 넘어가면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할 텐데, 자, 지금은 강한 하방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S&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로 밑에 해외 선물 수익률,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. 자, 이게 3개월 동안의 양도소득세 수익 구간의 신고 구간인데 6억 2천만 원을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. 지금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단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단한 명도 없죠. 아마 저도 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.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요.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말 한마디가 전부 돈이다. 꼭 명심하시고요. 제 방송을 들으면서 돈을 벌고 싶고 인생 성공을 하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계약으로도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은 개눈감 추듯이 먹을 수 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